어떻게 되던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1년, 2년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 자유자재로 이걸 쓸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까지 걸리진 않고 한두 달 하면은 아주 능숙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보니까 order A 있고 A 리스트를 받아서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죠. 데이터 타입은 ordering 순서를 지원하는 타입 클래스. 그죠? 타입 클래스입니다. ordering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 A라고 되어 있죠. quick sort 텅빈 것. 이게 엣지입니다. 이때는 이걸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텅빈 거. 그런 다음에 자, quick sort x는 xs로 나누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let in입니다. let in 해서 in부터 볼까요? small sorted 있고 x. 요 x는 위에는 요 x입니다. bigger sorted 돼 있어요. 그럼 small sorted는 뭐죠? 이건 또 다시 quick sort 하는 거예요. bigger sorted 역시도 quick sort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quick sort. 리컬전이죠? 그런데 이 quick sort에 들어가는 건 어떤 게 들어가나요? x보다 작은 것. 그죠? say array. 이거는 list expression이죠? 얘는 x보다 큰 엘리먼트로 구성된 리스트죠. 그죠? 두 개의 리스트를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리스트. 그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쉬운데, 막상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생각할 게좀 있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문자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소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리컬전하고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해답을 바로바로 보면서 하지 않고 제가 퀴즈 낸 것을 풀어가면서 따라오셨다고 하면은 지금쯤 여러분들은 해스클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스클이라고 하는 언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길어도 일주일만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해스클 언어 전체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갖추고 내가 언어로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한달 정도, 그죠?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한달 정도만 공부하면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스클은 어렵다. 언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이다. 예? 가장 어려운 언어들 중에 대표적인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해스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컬전 마쳤고 또 이어서 higher order function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